자, 오늘도 세나컵 중계 한번 해볼게요. 4강전부터. 자, 4강전 1경기. 와, 부부공댁이 올라왔습니다. 야, 부부공댁이 일단 올라왔네. 그리고 방댁, 알림방댁. 저기는 린, 와, 린댁이 올라왔네요. 린댁 대, 멜키르 부부댁. 이런 식으로. 요 대구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우짜 친구님들 템플 필님 대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리스랑 에이스 둘다 3호 비싸야 되죠. 우리 힘에 둘다 없으면 나는 델론 지킬 것 같은데 그냥. 와 이거 자 부부 진영 이거 부부 레벨 높고 부부 센 사람만 할수 있다는데. 저 반격의 평타가 굉장히 세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몸빵과 공수가 조금 약해지긴 하지만 반격으로 이런 데 이점은 굉장히 또 크죠. 자, 그런 덱입니다. 자, 공차. 야, 그래도 세네요. 잠재 잘돼 있고, 맞지? 어우, 딜 상당하네. 일단 크리스 보내고, 마지막 부활. 그거는 상호비스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두 마리. 저도 그래서 안 쓰고 있어요. 자, 부부 광기. 참가해주고 요것도 은근히 좀 아프거든요. 요것도 고뎀이 있어가지고 실험충만 안 쓴다고 하면 아 멜켜 죽고. 자 이거 아직 모릅니다. 지금 툭 치면 다 죽어요. 우리 팀 공덱 팀 그러면 아리스가 그냥 나은 것 같은데요. 자, 피가 좀 차네요. 루디 일단은 감자. 난동을 한번, 진짜 그냥 난동 개세게 한번 때려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로 지금. 와, 이거는 여전히 약하네. 뒤쪽으로 가도. 난동을 한번. 해도 안 죽으려나? 아, 정령 소카도 크리스 안 때렸구요. 이깁니다. 공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실상은 방대기 유리하네. 자, 이 둘이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깁니다. 축사. 축사가 있으면 또 이게 또 매력이 굉장히 있는데. 아이고, 네. 자, 고은 일격 쓰면서 일단 한번 해보지만. 네. 네, 반갑습니다. 좋네요. 아, 부부 보호 진영. 아, 아쉽네. 부부가 좀더 움직였어야 되는데.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템플 필립미 일단 결승으로 갑니다. 우리 힘의 리더. 자, 두 번째 경기. 모에님 대 강성 라임님. 여기 가볼게요. 자, 여기도 미러전이 아닙니다. 린데, 멜키른데. 선타 선 스킬. 오잉. 저쪽 반피 빼고. 어? 벌써? 와, 뭐야. 태호.
벌써 한번 죽었고. 그리고 감전 자리 바뀝니다. 태우 좀비, 볼스 좀비. 자, 메이키르랑 다 잡아야겠죠? 와, 진짜 다 잡았네. 자, 근데 하지만 권능. 자, 통감. 아, 부부한테 안 들어갑니다. 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 태우 터지구요. 감사음. 자, 텅감. 텅감이 중요해, 텅감. 아, 텅감. 지금 일단은 알린도 아직, 예? 설마 면역이 아직 안 빠졌다고요? 아, 이러면은 좀 많이 기울었네요. 많이 기울었네. 자, 누구도 죽었고. 다 죽었네. 아이고. 어이. 변신. 등까지 버팁니다. 링도 좋았는데. 자, 할 게 너무 많네요. 이거 뭐 텅감도 써야 되고, 이거 뭐 반회사가 후반에 진짜 개사기긴 해요. 근데 관통 정화 화상 감자. 화상 걸렸네. 아이고, 이거. 네, 이렇게 해서 감성 라임님이 결승으로 올라가네요. 아. 자, 결승전 굉장히 재밌겠네. 자, 잠시 후에, 예, 다시 또 결, 3, 4회전 결승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대라리였네. 대라리 지혜. 네, 결승전. 진짜 3, 4회전부터 가고 결승 가볼게요. 3, 4회전은 홍댁전. 부부 보호진영 대 민부부대. 요즘 세나급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네. 어우, 자, 관통. 어유, 관통.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아, 관통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돼, 부부. 네? 뭔 소리야.
어, 멜킬은 뭐야? 죽은 거야? 죽고 지금 살아난 거예요? 예? 자, 멜킬 끝났고. 반에서 걷는. 어허, 탄감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탄감 누가 더 잘 쓰냐. 오, 이게 일격을. 자, 아직 모릅니다. 이거 네, 어? 이게 알린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보호지장이라서 데미지 나옵니다. 딜 나와요. 딜 나와요. 네,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자, 보낼게요. 근데 노예님 아일린이 구이 사기거든요. 베랄인데. 아, 이분 아니지. 아, 이분 아니다. 와, 아일린 끝났네. 와, 아일린 부활 없네. 이야, 일단 부부 역전합니다. 보호진영으로 일단 이분 3등 차지하네요. 부부가 다 했네. 결승전 갑니다. 공덱 대 방대. 개 꿀잼이죠. 와, 이거 응원. 야, 표 실화임. 예측하기 게으렸다. 자, 데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오, 출발이 너무 좋고. 멜킬 은행으로 이길 수 있을지. 네. 오, 자, 일단 크리스 한번 벌써 죽었고. 한번 죽으면 계속 죽습니다, 크리스는. 자, 와, 이거 맞고 죽네. 와, 뭐야, 딜. 일단 방금 자, 반대 좀 많이 맞았고. 자, 하지만 광기 만듭니다. 와, 진짜 세네. 자, 이거 봐야 돼요. 네. 와, 이거 카르마. 카르마 그냥 쓸려버리네. 자, 방대 계획이. 아이고, 부부가 너무 세다. 아까부터. 이상한 스킬 뭐 안 쓰네. 흑백 합공 실험 중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방금 너무 잘하고. 와, 일단 태오를 좀 끊으면 그래도 피를 채울 수 있는데. 아, 아일리엔. 어허, 자, 실험은 썼어요. 자, 이거 피 채우면. 자, 지금 채워야 되거든요. 어, 흡해 합공. 자, 방대 입장에서 지금 채워야 돼, 지금. 지금이에요. 아, 이거 뭐 다 터지네. 예? 예? 방준이요? 아, 크리스도 좋습니다. 와, 이렇게 시원하게 이기나? 중대기. 여유 아직 많죠. 아일린도 있고, 반회사도 있고.
슬슬 두 번 7이네. 아, 이거는 라임님이 일단은 스킬도 너무 좋았고, 네. 크리스도 굉장히 빨리 잡았고, 부부가 날뛰었고, 이렇게 해서, 어? 아, 감전. 어, 이거 평타 뭐야, 오베. 아니, 부부 가만히 있질 않네. 와, 이건 사람이 아니네. 와, 자, 이렇게 해서 방덱을 무찌르고, 감성 라임님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야. 7이었고. 와, 부부가 다 있지, 진짜. 6만 찍어 눌렀네, 딜을. 무드 예측이 빗나갔네.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안녕!